향이 없는 식용유는 가능하고요. 몸 생각한다고 올리브유 넣으시면 망할 수 있어요. 계란 한알은 흰자까지 모두 넣어주시고요. 노른자 한알은 추가해주세요. 터지지 않게 넣어주셔야 합니다. 소금 4분의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저는 식초 대신 구연산 2분의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시판 마요네즈 맛을 느끼시려면 백설탕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.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휘핑기는 안 돼요.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런 휘핑기를 쓰셔야 돼요. 마요네즈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바닥과 밀착을 시켜주세요. 움직이시면 안 돼요. 계란이 기름과 섞여가지고 뭉게뭉게 올라와서 마요네즈가 만들어지면은 이 부분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을 움직이면서 만들어주세요. 제가 마요네즈를 꼭 만들어 먹는 이유는 방부제를 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보관 기간은 일주일이고요, 시판은 1년입니다.